한국 드라마 어디까지 봤니?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. 한국 드라마는 저의 가장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한데요.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 문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한국의 응원 문화입니다. 이 응원 문화가 잘 드러난 드라마는 바로 응답하라 1997입니다. 이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. 제가 이 드라마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. 이른바 빠송이라고 불리는 팬클럽의 열정적인 응원 때문이에요. 여러분, 혹시 이 장면들이 기억하세요? 성시원이 H.O.T의 앨범을 사려고 미리 예약까지 했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앨범을 사러 갔어요. 이 여자는 H.O.T 팬클럽의 회장이에요. 회원을 뽑는 중이고요. 표정에서 회장의 권위와 열정은 느껴지시나요? 골든디스크 시상식 때 비가 많이 왔는데도 팬들이 계속 기다렸어요. 이런 팬클럽의 열정은 정말 대박이에요. 중국에도 팬클럽이 있긴 하지만 응원의 규모나 영향은 한국 팬들만큼은 아니에요.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응원 문화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 사진을 한번 보시죠. 장난 아니에요. 집에서 TV로 봐도 되지만 다 거리로 나와서 빨간색 옷을 입고 같이 응원합니다.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.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? 궁금하네요. 대한민국! 두 번째는 한국의 패션 문화이에요. 저는 최근에 학교 2015를 재미있게 봤는데요. 이 드라마에서는 예쁜 교복이 눈에 띄었어요. 한국의 교복은 정말 예뻐요. 중국에도 물론 교복의 질이 좋지만 사실 못생겼거든요.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우리는 더 이렇게 입어요. 이렇게. 한국은 교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패션이 정말 발전하지요. 작년에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 드라마는 다른 쪽으로 보면 완전 천송이의 개인 패션쇼예요.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한국에 가면 옷을 많이 사야겠어요.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류는 이미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.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류 콘텐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한국 드라마 화이팅!